이렇게 건물 전체를 공사하는 곳들은 대개가 습기가 차는 아파트들입니다. 건물 앞면 전체에 외부 발판들이 있습니다. 외부 발판을 올라가는 층계의 입구를 현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 발판도 그리고 올라가는 층계도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저는 저런 시설 처음 봅니다. 이 길은 가로수가 목련입니다. 이제 목련이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자목련은 다른 큰 나무에 가려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공식적인 자전거 루트입니다. 쪽에서 부인 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맥스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긴장을 했어요. 맥스를 간식으로 유인하면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맥스는 간식보다는 저두 부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털이 아주 부드럽다고 그리고 착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길 양옆으로 작은 건물들은 개인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들입니다. 세 전용 아파트도 있고, 각 세대가 개인 소유인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유닛 건물을 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는 매년 처마 밑에 야채를 키웁니다. 맥스가 계속 이 제마밭에 관심을 보입니다. 자꾸 뛰어 올라가네요.
이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라 새삼스럽게 주변 경치를 감상합니다. 새 놓는 아파트 건물입니다. 빈 아파트가 없답니다. 아마 비치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맥스야, 맥스. 남의 집 들어가면 안 되지. 옳지, 맥스. 남의 집 들어가면 안 되지. 맥스는 낯선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맥스야. 앞쪽에 다람쥐가 지나갑니다. 다람쥐가 있으면 제가 먼저 긴장을 합니다. 목줄을 꼭 잡죠. 천천히 맥스야. 여기도 잔디밭 위에 개들이 쉬야를 많이 해서 잔디가 죽었습니다. 잔디씨를 뿌리고 경계 테이프를 둘러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맥스를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의 붉은 단풍나무는 벌들에게 꿀을 주는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긴 산책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